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이 지난달 30일 부산 한국거래소에 개장해 석유제품 현물에 대한 경쟁 매매가 시작됐습니다. 지식경제부 등 8개 부처는 녹색 인증에 대한 신청 기업의 편의 향상을 위해 연장 절차와 신청 서식 간소화 등을 개선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는 세계 화학물질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제21차 리치 대응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수도권 한 곳에서 운영하던 청년창업사관학교를 광주와 경산, 창원 지역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